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 서울국제도서전을 갔다 온 뒤에 바로 집으로 복귀한 락서입니다. 사실 국제도서전 간것 말고는 별거 없긴 한데 일단 서울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각보다 피곤하기도 하고 책도 좀 이렇게까지 사려고 하진 않았는데 좀 사버렸어요. 평소대로라면 커피를 마시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으나 커피 내리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요구르트 한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일단 저도 오늘 도서전에서 갖고 온거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았거든요. 한번 먼저 주섬주섬 꺼내놔 봐야 될것 같아요. 굿즈를 일단 따로 빼놓고요. 일단 다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제가 몇권 샀는지 잘 몰라요. 일단 제가 도서전 들어가서 좀 가볍게 둘러보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 약간 눈에 띈 작품들은 이거 여기 있네? 이거 사야겠다. 하고 약간 좀 간단간단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권수를 생각하지 않고 약간 막 집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전을 한 바퀴 쫙 돌고 나니까 이미 책이. 다음 달에는 책안 살라고요. 이번 하울령 사용은 좀 최대한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저도 구매하면서 간단히 구매했거든요. 도서전에서 산첫 번째 책은 필립 길버트 해머튼의 지적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이책 사실 잘 모르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너무 끌리잖아요. 지적 생활의 즐거움. 제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적 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동지를 만난다는 느낌으로 한번 사보았습니다. 그래요.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던 거예요. 너무 쉽게 구매해버린 거 있죠. 그러니 다음 책도 덥석덥석 집은 거죠. 두 번째 책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와 안녕. 버무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리뷰하기도 했었고 이 프랑수아즈 사강이란 작가에 대해서 작가 이야기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 사강에 대해서는 항상 이 슬픔이와 안녕이 되게 주되게 다뤄지는데 저도 아직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버무사에 마침 있길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요. 여기 한 4,9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슬픔이와 안녕은 소담 출판사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버무사를 지나치면서 만난 김에 사보게 되었어요. 이로써 사강의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겠군요. 세 번째 책은 클래식 클라우드,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이야기를 몇번 들었던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예요. 이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 인물을 설정하고 그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놓은 책인데요. 여러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체도 있었고, 클림트도 있었고, 모차르트도 있었고,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있었고. 뭐 어쨌든 현재 한 8권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영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헤밍웨이가 조금 익숙하죠. 그래서 차후 뭐 헤밍웨이 작품을 다룰 때나 자료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 기획은 전참 좋은 것 같아요. 작품을 알때 작가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작가를 알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곤 하거든요. 더구나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이 만약 좋으면은 다음번에 나올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도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책은 황정은의 베개 그림자입니다. 이거 원래 표지가 안 이렇지 않나요? 도서전에만 이렇게 나오나? 아니면 뭐 리커버판인가? 예전에 제가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을 읽은 적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그 책이 엄청 좋았던 것은 아니긴 한데 황정은 작가의 강연회도 다녀오고 나니까 한 번쯤은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정은 작가의 대표작인 베개 그림자를 계속 생각을 해두고 있었거든요. 미넴사에서 이번에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세계문학전집을 사는 것은 조금 망설여지고 세계문학전집은 가능하면 중고서점에서 구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한 권이라도 이렇게 업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마누엘 부익의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를 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를 위한 그런 섬뜩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산거 보면 저도 약간 기질이 이상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 마누엘 푸이그라는 작가는 거미 여인의 키스로 좀 유명한 작가이죠. 저도 일전에 거미 여인의 키스를 읽으면서 참 대단한 작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목도 너무 끌리고요. 일단 제가 먼저 영원한 저주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슬슬 책장이 꽉 차가는 느낌이에요. 여섯 번째 작품은 줄리안 반스의 연애의 기억입니다. 이 반스 작품은 다산북스에서 현재 나오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랑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의 소음까지 세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소설이었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랑 시대의 소음 둘다 좋았어요.
그래서 반스의 연애의 기억이란 작품이 옛날에 나왔을 당시에도 이거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피 미뤄지다가 요번에 다산복수 부스를 들리다가 이 책이 딱 눈에 띈 거예요. 간만에 한번 반스 책 읽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줄리언 반스가 쓴단 하나의 연애 소설이라는데 과연 어떤 책일지. 일곱 번째 작품은 정유정 작가의 지니 지니입니다. 지니 지니 발음 똑바로 해야겠죠? 이 책은 은행나무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정유정 작가의 글을 이전에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종의 기원이라든지 7년의 밤 맞나요? 그런 책들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전까지 읽을 기회가 좀 없긴 했었어요. 현재 제가 주로 교보문고를 인터넷 서점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7월 달에 정유정 작가의 강연회를 열더라고요. 물론 유료였지만 일단 한번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벌써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정유정 작가의 강연을 가는데 그 작가의 작품을 한 권도 안 읽는 건좀 실례인 것 같아서 마침 나온 이 최신작을 한번 사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도서점 갔을 때 정유정 작가가 오후 1시쯤인가 사인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직원도 저한테 말하더군요. 혹시 사인 받으시나요? 저는 거기서 약간 쿨하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쿨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짐이 너무 많기도 했었고 사인을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일단 작품을 한번 만나보자. 작품 자체가 그 작가의 사인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뒤돌아 나왔죠. 그래도 그 시간 되니까 약간은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강연 가니까 그때도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 자. 도서전에서 산 마지막 책은 자. 엘러리 퀸의 XYZ의 비극입니다. 무거워요. 일단 좀 비닐을 벗겨볼게요. 어때요? 책 이쁘지 않나요? 그죠? XYZ 옆면은 이렇고 뒷면도 이렇고 약 1150쪽 정도의 책이네요. 사실 이 책을 사게 된 경위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 썰로 풀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번 날인가 서울을 올라갈 때 기차를 타고 갔었는데 옆자리에 여성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이 책을 읽고 계신 거예요. 또이 북튜버가 되니까 괜시리 다른 사람이 읽는 책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의 1시간을 망설이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여쭈어봤죠. 무슨 책 읽고 계신지. 그때 그분이 읽고 계신 책이 쌍두의 악마였나? 그런 추리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는 일본 작가였고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작가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 그 작가가 엘러리 퀸이라는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엘러리 퀸을 또 검색을 했죠. 그러다가 이 XYZ의 비극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엘러리 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작품 속에서 추리를 하는 화자와 그걸 읽는 독자가 같은 정보를 보게 된다고 해요. 자, 이제 독자 당신도 맞춰보세요. 필요한 정보는 다 드렸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뭐 추리물이나 장르 문학 쪽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긴 한데 사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유명할 정도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 책은 X의 비극, Y의 비극, Z의 비극 해서 각각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세 권을 사면은 3만 원 정도가 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합본으로 한 권으로 빼면서 정가가 약 27,000원? 할인하니까 약 25,000원 정도에 사게 된 책입니다. 디자인도 더 이쁘기도 하고 읽을 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산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책 제목을 물어서 찾다 찾다가 이렇게 이르른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한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북튜브 하면서 약간 오지랖이 계속 생겨요. 특히 책에 대한 오지랖 말이죠. 오늘도 민음사 부스에서 어떤 분들이 책을 보고 계시는데 마침 마거리 애트우드의 그레이스 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책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옆에 있으면서 막 진짜 마음속으로 그책 너무 재밌는데 그책 진짜 재밌어요 라고 막 이렇게 정말 소리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원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면은 괜시리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 꾹 삼켰습니다. 아우, 저도 모르게 영업할 뻔했어요. 아,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더 있는데요. 요 책은 산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18 서울 국제작가 축제 작품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먼저 갔다 오신 북튜버 한세님이 알려주신 정보에 의해서 갖고 온 책이에요. 요거는 현재 무료 배포 중이더라고요. 물론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도서전이 끝나 있겠지만요. 요 책이 번역 부스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작품 내부를 보면 한국 작가도 있고 외국 작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의 작품을 실으면서 한국 작가의 글은 영어로, 외국 작가의 글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좀 재미있는 기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 한국 작품을 어떻게 옮겨놓았을지 좀 궁금해서 한번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체크아웃은 끝이 났는데요. 굿즈를 갖고 오기는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거절을 많이 했거든요. 자꾸 뭐 포스트잇이다 뭐다 막 챙겨주시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받아보니까 나중에 다 쓸모가 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도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얼떨결에 받은 것들도 좀 있고요.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공사에서 나눠준 노트입니다.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지 노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깔끔하네요. 그런데 역시나 쓸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여러분도 혹시 저 나중에 보시거든 이런 거 하나씩 달라고 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문학동네 독서 세트거든요. 안에 스티커랑 독서 노트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이거 몇 개월 전에 인터넷 주문하다가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라서 역시나 필요가 없어요. 저는 독서 노트를 여기다 기입하지 않고 저만의 다른 노트에다 기입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받은 것도 가만히 저기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져 있을 텐데 요것도 누구 주던가 해야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지적생활의 즐거움을 샀던 리스 출판사에서 책을 사니까 요렇게 조그만 노트를 하나 줬는데요. 아 솔직히 거절을 할걸 그랬어요. 그때 약간 처음이라서 얼떨결에 받아버린 그런 사은품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나마 좀 큰 사은품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다른 분들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시공사에서 3만원 이상을 사면은 세계문학 엽서 세트를 이렇게 줘요. 전 좀 이상한 게, 제가 샀던 건 27,000원짜리고 실제 금액은 약 25,000원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마 당시에 직원이 이거 3만원 넘으면은 이거 드리니까 한 권 더 사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어도 저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마침 제가 엽서도 쓰기도 하잖아요. 다음번에 엽서 보낼 때는 이걸로 원하시면 보내드려도 좋겠네요. 그죠? 뜻밖의 득템.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뭐 이건 가이드북, 이건 뭐죠? 후 존레노. 그리고 이것도 다산에서 넣었나봐요. 1등의 공부 습관 노트. 그리고 이것 또 다산에서 준 세계지도인 것 같아요. 아마 살 때 요 쇼핑백을 챙겨주시면서 요것들을 다 좀 넣어주신 것 같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거절했을 텐데.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사은품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해 도서전 영상은 끝이 났네요. 사실 그전에는 계속 서울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전에서 간 것은 처음이었는데 조금 부담이 되긴 하네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왕복 차비만 하더라도 책을 두 권 더 살 수 있는 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혼자 가도 정신줄을 놓게 되는데, 아마 여럿이서 가게 되면은 더더욱 재미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올해의 도서전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내년이라도 혹시 꼭 가실 분들은 잊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이제 거의 한 저녁이고 전 아직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뭔가 내려와서 내친 김에 이 영상까지 딱 찍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좀 쉴 수 있겠습니다. 내년쯤이면 꼭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